기다리고 있었다. 뭐야 이건? 말하는 차원종이잖아. 말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. 차원종이라면 죽여주지. 주제도 모르면서 까부는구나. 생각 같아서 당장 짓눌러서 없애주고 싶지만 너희의 우두머리를 생각해서 한 번은 용서해주지. 우리의 우두머리라고? 설마 그 꼰대를 말하는 거야?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 보고. 너희의 우두머리와 우리들 뱀은 지금 협력관계에 있다. 그 꼰대가 차원종과 손을 잡았다고?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? 불쾌하긴 이쪽도 마찬가지다, 인간. 그러나 용께서 이를 원하시니 뱀은 이에 따를 뿐. 너도 네 우두머리에게 충성을 보여라. 하, 그렇다고는 해도 저런 흉물스러운 존재를 만들어내다니. 인간들이란 정말로 가증스럽구나. 이 몸의 손으로 직접 저 흉물을 없애고 싶으나 아직 불완전한 이 몸은 무리일 것 같군. 그렇다고는 해도 한동안 저 흉물의 힘을 억누르는 정도는 할 수 있다. 인간, 네가 가서 한 차례 저 흉물의 빈틈을 만들어라. 그리하면 이 몸이 저 흉물의 힘을 한동안 억눌러주겠다. 닥쳐! 차원종 주제에 나한테 명령하지 마! 희는 네 몸이 아니라 네 우두머리의 명령이다. 순순히 복종해라, 인간. 이 몸이 용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. 이걸로 만족하나? 나 좀 풀어줘! 풀어달라고!